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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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폰 내놓으라잖아. 아, 그리고 보건 선생님이 좀 보재. 보건 선생님? 그게 뭐야? 아, 깜짝이야. 제가 낙서한 거예요. 꼬마 얼굴이요. 어, 희루 왔니? 이리 와 앉아봐.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이것저것 준비해봤는데.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. 아, 저 무슨 용건이 있다기보다는 네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송아 보낼 계획도 같이 잡으면 어떨까 해서. 선생님이랑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. 별일 아니시면 올라가 볼게요. 아, 저 희라! 여기까진 웬일이야, 아저씨? 아, 우경이 보려고 일부러 왔지. 너 집에 왔을 때 안 좋은 일 보여줘서 내가 부끄럽다. 너 집안에 집을 보여준 것 같아서. 그래, 미안했다. 별 말씀을 다 하세요. 전 오히려 건우기에 대해 다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그 뭐죠, 우리 건욱이 말만 가족이지 그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서 살아온 애야. 뭐 지 엄마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싸늘한 대접을 받아온 아주 불쌍한 애다. 그런 건욱이 옆에 우리 우경이가 항상 있어줘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. 우리 건우기가 하루빨리 우경이랑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, 그래,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. 아,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, 아저씨? 건우기를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사셔야죠. 우경이, 너 우리 건우기랑 결혼할 생각이 있긴 있는 거냐? 네? 그건 네 뜻만 정해진다면은 너희 아버님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싶은데 말이야. 그런 식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요.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. 그래. 어, 건우이냐? 네, 잠깐만요. 그래. 어, 건우가. 내 얼굴 안 까먹었어? 난 네 얼굴 잊어버릴 지경인데. 어디야? 사무실. 나 이따 야근이니까 집에 가는 길에 먹을 거나 좀 던지고 가. 알았어, 그럴게. 건욱이냐? 데이트 약속이야? 할로, 마이 네임 이즈 쌍시모. 마이 네임 이즈 쌍심오. 아이, 그만 좀 해. 쌍심오, 쌍심오. 시한편을 제대로 못 읽겠네. 야, 대체 내 공부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와 말려. 야, 듣기 싫으면 네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 고상한 신하 읊조리고 이르라.